아,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 선생님의 고3 때이 타임테이블이야.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선생님 재수했어. 됐어요? 예. 네. 선생님이 몇 시에 잤냐면 새벽 2시 30분에 자요. 매일. 몇 시에 일어나냐면 6시 10분에 일어나. 선생님 몇 시간 잔 거야? 3시간 40분 잔 거야. 끝까지 들어야 돼. 자, 학교에 7시 10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집에서 학교까지가 너무나 멀어.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을 쭉 모았어. 그래서 봉고를 한데 대절했어.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는 애들끼리 다 봉고 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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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갈수 있지. 그래서 한 30분이면 도착해. 학교에 버스 타고 가면 한 4, 50분 걸려. 그지? 훌륭하신 어머니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봉고가 말이야. 집에서 이제 봉고를 타려면 6시 한 반쯤에 딱 나가면 돼. 그죠? 예. 그럼 눈뜬지 20분이잖아. 그럼 20분 만에 선생님 뭐 해야 돼? 씻고 옷 갈아입고 그지? 밥 먹고 그지? 머리는 안 감아요. 선생님 고3 때 별명이 왕비듬이야. 이거 또 어떻게 머리를 감고 말리니? 머리는 주말에 감는 것. 그지? 자. 지금 맨날 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잘 들어봐. 그렇게 해서 가. 밥은 그냥 국에 말아서 마시는 거야. 뭘 씹어. 그지? 그리고 나서. 자, 잘 봐. 봉고 타서 뭐 하겠니? 자겠지. 자, 30분 잤어. 자, 자는 건 노란색. 자. 그리고 7시 10분부터 8시까지가 아침 자습 시간이야. 뭐 하겠니? 자겠지. 자, 1시간 잔다. 자, 8시부터 10시까지 1, 2교시야. 솔직히 자진 않아. 근데 이건 좀비야. 눈 뜨고 있지만 전혀 공부를 못 해. 쌤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니? 이게 만약에 지금 너의 생활이라면 너도 결론은 나하고 똑같을 거라고. 수능 298일 전에 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일찍 얘기해 준다. 전철을 밟지 마라. 됐어요? 자. 자는 건 아니지. 자, 두 시간을 멍때렸으니까 이거 그럼 합의해서 반을 잤다고 하자. 그지? 자, 이때부터 12시까지는 진짜 집중해서 공부해요. 아,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어. 야, 깨어난 지몇 시간 만에? 4시간 만에.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공부하면 되겠는데 점심시간이야. 자, 그리고 이제 5교시야. 1시부터 2시까지. 뭐 하겠니? 자지. 잘 아는 거 보니 너도 똑같은 다음. 그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그 시간표를 아직도 기억해. 월, 수, 금, 5교시가 다 국사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국사는 정말 싫어했었거든. 왜냐하면 암기라서. 대학교 가서 국사가 암기 과목이 아닌 걸 깨달았어. 근데 수능 국사가 암기야. 그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국사 선생님을 몰라요. 눈 떠본 적이 없어요. 그런 네가 나를 깨운다고라고 지금 반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요. 2시부터 4시까지 좀비야. 그지? 1시간 자는 거야. 그지? 자, 4시부터 6시까지 집중돼요. 또 공부한다. 2시간. 2시부터 저녁 먹고 7시 반까지는 공부 안 돼요. 그죠? 예. 그리고 7시 반부터 몇 시까지? 10시까지는 야자 시간인데 이때는 공부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공부해요. 자, 그리고 뭐 봉고 타야죠. 그지? 봉고 타고 집에 와서 씻고, 그지? 그 다음에 이미 밥을 세 끼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어, 또. 그지? 고3 때 살찌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서 11시 반쯤 되어야만 이제 뭐니 책상에 앉아요. 11시 반쯤 책상에 앉아서 언제까지? 1시 정도까지는 공부해요. 공부가 돼. 그럼 뭐니? 1시간 반 공부했어. 그리고 이때 주무시지 그랬어요. 근데 이때 1시간 반은 진짜 책에 침 흘려. 버티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서. 왜 이때 앉았느냐? 네가 알 거야. 왜 2시 반이란 시계를 볼때그 짜릿한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아, 2시 반이야. 오늘도 나는 2시간 반, 그지? 2시 반에 자는군. 역시 난 고3이야. 나는 4시간도 안 자는 대단한 우리나라의 고3이야. 병신 무슨 4시간을 앉아. 이게 지금, 그지? 1시간 반을 졸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몇 시간 자거니? 도대체. 1시간 반. 1시간, 1시간, 3시간 반, 4시간 반, 5시간 반, 6시간.
나 몇 시간 잔 거야? 9시간 40분 잔 거야. 공부 몇 시간 한 거니? 8시간 했네. 그치? 혹시 이게 네 모습 아니냐, 이 말. 아님 됐고. 아님 올해 성공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수할 때는 마음을 바꿨어요. 어차피 9시간 자는 거. 그지? 재수할 때는 아주 깔끔해요. 깔끔해. 11시에 잡니다. 6시에 일어나. 오케이? 머리 감아요. 7시 30분까지 어디 가면 되니까. 학원 가면 돼요. 그지? 책가방 안 들고 가요. 도시락만 들고 갑니다. 왜? 집에서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10시에 학원 마쳐요. 그럼 책가방 들고, 아니, 책가방이 아니다. 도시락 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나 씻고 자는 거야. 오케이? 단, 결심해요. 이 학원에서만큼은 절대로 졸지 않겠다. 단 10분도 졸지 않겠다. 물론 중간에 10분씩 잔 기억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거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막 올라요. 진짜 오르더라고. 전국 7등 이런 거 해봤니? 자, 봅시다.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가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심적 감흥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래야겠어 라고 오늘 11시에 자잖아.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태클이 들어와. 누구한테? 엄마한테. 조용히 부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네가 고3 맞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부모님이 왜 그러시냐면, 잘 들어. 네가 1시에 잘 때나 11시에 잘 때나 네 눈빛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면 평소보다 훨씬 더 뭐야 돼?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물어보자. 넌 하루에 몇 시간쯤 집중하는 것 같니? 4~5시간. 보통 한 6시간 정도 대답하더라고요, 애들이. 나 6시간 정도는 집중해요 라고 하는데 네가 말한 집중력과 내가 말한 집중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기껏해야 2시간 집중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껏해야 2시간 집중한다. 오케이? 솔직히 그렇잖아. 그래서 성적 안 올라. 오케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몇 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뭐니?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걸 연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오케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됐어요? 생각을 잘 하세요. 10년 전보다, 그지? 10년 전에도 너희들 선배들 내가 가르쳤으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훨씬 더 수업을 더 많이 들어. 훨씬 더 숙제도 더 많이 해. 근데 성적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걔들보다 못해.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학원 수업을 마치 쇼핑하듯 들어요. 어제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애가 있어요. 애가 있었어. 선생님이 이제 이 생활 십몇 년 하면 말이야, 네 눈빛만 보면 네 등급이 몇 등급인지 좀 대강 나와. 물론 예외도 가끔씩은 있어. 네가? 이런데 막 서울대 의대 붙었고 이런 애들이 가끔 있지만 거의 나와요. 지금 눈에 힘주지 마. 필요 없어. 자, 어쨌든 나온다고. 근데 얘이 자리에 앉은 애가 눈빛이 꽤 괜찮았어, 여자애인데. 그래서 얘가 아, 얘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매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얘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5시에 잤대. 몇 시에 일어났니? 선생님이 6시에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6시간. 6시에 일어났대. 1시간 잔 거야. 괜찮니? 괜찮아요. 왜 5시에 잤니? 숙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냅둥 그랬지. 야, 주중에 할수 있었지 않았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아니? 주중에도 그래요. 오케이? 주중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2~3시간 자는 거야, 얘는. 그래서 냅둥 얘기했지.
내 수업부터 정리해라. 이해할 수 있어? 내 수업부터 정리해라. 수업 많이 든다고 성적이 오른 게 아니야. 이해돼? 어? 공부하는 척 한다고 성적이 오른 게 아니야. 진짜 집중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집중해야 돼. 저번 주 금요일 날, 작년에 수업 들었던 제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밥 먹기로. 걔는 2년 들었어. 재수했단 얘기야. 경기고등학교인데. 입안에 있나? 동생이 있다던데. 입안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날이 정시 발표 날이었대. 나 몰랐어. 근데 왔는데 딱 본데 표정이 밝더라고. 그래서 쌤 보고 하는 말이, 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러더라고. 오늘 발표 날이니? 한양대 의대 붙었대. 훌륭하다. 멋지다. 나도 기쁘네. 근데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재수를 같이 한 친구 두명 있는데 그두 명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더라고. 야, 그런 걸 물어보는 애는 이미 인성이 뭐한 거야? 된 애잖아. 얘 의대 가도 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비인격적으로 얘기했지. 걔한테 연락 안 오면 일단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쌤이 물어봤어. 야, 그 친구들은 왜 같이 재수했는데 결과가 너만큼 안 나왔을까? 이랬더니 주저주저하더니 얘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아, 저보다 절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 선생님 또 물었지. 궁금하잖아. 넌 얼마나 절실했는데? 라고 했더니 얘가 재수생인데 재수생들은 주로 그래요. 야, 재수하란 얘기 아니야, 지금. 잘 들어. 재수생은 자수를 시작하고 나서 뭐니? 6평 딱 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재생들이 6평 딱 치고 나서 흔들려.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쌤 6평 치고 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옮겼대. 응? 야간반으로. 자기의 환경을 쇄신하고자. 그지? 좋아. 잘했네. 9월달 시험 치니까 흔들리더래.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을 버렸대. 오케이? 그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네가 뭔가를 진짜 가지고 싶어요. 그지? 세상 일이 거래하고 똑같아서 네가 진짜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네거다 줘야 돼. 이해돼? 너는 네가 소중한 거 이것저것 저것 챙겨놓고 저거 가지고 싶어 줘 이러면 누가 주니? 맞잖아. 고3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 실제로 만만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다줄 각오하고 공부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졸고 이러지 말고 진짜 이 타임테이블을 한번 지켜봐. 오케이? 그래서 한순간도 졸지 않겠다. 무조건 집중하겠다. 야, 공부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잖아. 네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